이승기와 이다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. 가장 큰 문제는 자산 분할이다. 그리고 이승기는 견미리에게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. 이승기는 이다인이 현재 주택, 부동산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이 많아 고민이다. 견미리는 자신의 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한다. 견미리는 이승기에게도 이다인의 명예를 훼손한 배상을 요구했다. 견미리가 이승기에게 줬던 10억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뻔뻔함. 견미리가 딸 이승기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다. 견미리는 정말 부끄러움이 뭔지 모른다.